그룹 베리베리 민찬이 선배 걸그룹 멤버를 외모로 품평해 문매를 막고 있다. 민찬은 7일 진행된 베리베리 네이버 V앱에서 팬들과 소통하다가 나 중학교 3학년 때 연예인이 전학을 왔었다며 그 친구가 특출난 외모 아니었다. 연예인도 사람이구나 생각했다고 얼굴을 평가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실제로 있는 그룹이라며 그때 환상이 깨졌다. 내게 연예인은 예쁘고 잘생기고 별개의 사람인데 되게 친근했다. 학교에 화장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호영은 선배다라고 강조했지만 민찬은 개의치 않고 그룹 이름 검색하면 나온다. 팀 이름이 네 글자였는데 비읍으로 시작했다고 문제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호영과 강민은 채팅창 속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인식한 듯 그걸 왜 얘기하냐, 사람 생긴 걸로라고 타박했다. 그러나 민찬은 내 개인적인 감상일 뿐 이라고 여전히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아무리 동급생이어도 가요계 선배를 외모로 평가절하 하는 태도에 많은 이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찬의 발언은 사석에서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유명인이 실시간으로 많은 팬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을 통해 이야기했다면 말은 날라진다. 현재 세 사람이 진행한 V 라이브는 다시 보기가 내려간 상황이다. 민찬은 V앱에서 저의 언행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있어서 주의하고 모든 일에 진중하게 행동하는 민찬이 되겠습니다. 라며 사과했다. 민찬은 멤버들의 수습을 제 발로 차버렸다. 멤버들이 보낸 시그널을 눈치를 채고 다른 화제로 돌렸어야 했다. 눈치 없던 민찬의 발언은 자신이 속한 팀에도 피해를 입혔다. 결국 베리베리는 걸그룹 외모 지적한 그룹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테니 말이다. 사과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